지금부터 마운틴 트리 하우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태풍 피해를 보았어요. 킴마팀의 마운틴 트리 하우스로 대피하고 싶어요. 바다 근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집이 흔들리는 형상을 메카피니언 구조로 왕복 운동을 통해 표현해 보았습니다. 마운틴 트리 하우스 건물 전문에 길 안내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를 따뜻하게 반겨주고 있어요. 아니, 좋아. 크레인을 타고 마운틴 트리하우스로 이동. 높은 지역에 위치하여 깨끗한 공기를 얻고 산바람으로 건물이 회전하며 생기는 풍력에너지와 옥상의 태양열 전지판으로 열 에너지를 얻는 친환경 건물인 마운틴 트리 하우스로 놀러 오세요. 지금부터 구조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다 지역의 태풍이 부는 모습입니다. 바다 지역의 태풍을 표현하기 위해 조류의 개방형 벨트 연결 방식으로 모든 파도가 같은 방향으로 휘몰아치는 모습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바다 근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집이 흔들리는 현상을 레카피니언 구조의 왕복 운동을 통해 표현하여 보았습니다. 물에 관련된 모형 구동을 조립하여 있기에 마운틴 트리하우스가 낮은 높은 산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을 정화시키는 장치에 대한 구동 모형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배불기어의 수직 문설로 펌프 운동을 할 수 있는 모양을 조립하였습니다. 바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저희 마운틴 트리하우스로 대피하기 위해 하이퍼스페이스 쉽을 통해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하이퍼스페이스 쉽은 모듈에 연결된 윈치를 통해 마운틴 트리하우스로 이동됩니다. 이정
트리하우스로 이송된 바다 지역의 사람들과 방문객들을 모두 편하고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 크레인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어의 감속 구조를 통한 구동 방식으로 크레인 엘리베이터를 움직여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이